예, 네 번째 퀴즈입니다. 마찬가지. I once met one of the Poe brothers and asked him 이하죠. 한 번은 그 네 형제 중에서 한 명을 만났고 그리고 그에게 yes or no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것을 물어보기 전에 그러니까 그거 질문을 하기 전에 나는 깨달았어 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어 했냐 하니까 그 질문은 포인트리스, 요점이 없다는 거죠. 왜냐니까 미리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를 미리 알 수 있습니까? 그 답이 어떠할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종류의 질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그러한 종류의 질문을 제시해 보십시오. 이런 말이죠. 상당히 뭐 간단 명료한 문장이긴 합니다만 한 가지 볼만한 게 있으면 신하니까 법조동사 should와 완료조동사 있고 마찬가지 법조동사 can의 과거형인 could와 완료조동사가 있죠. 법조동사와 완료조동사가 같이 쓰이게 되는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실제 사실의 반대의 경우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 깨달았어야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는 못 깨달았단 말이고 그리고 사전에 그 뭐예요? 그 답이 어떠할지를 I could have known. 나는 알 수 있었어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동사 마찬가지. 동사 ask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이 동사의 보충어 before I asked it the question was pointless. 그리고 여기까지가 그 끝이네요. 부사절입니다. Before I asked it. 부사절이 문장 중간에 끼어들어 있어요. 그렇죠? 그 동사의 realize라고 하는 동사의 보충으로서 that절이 와 있는 겁니다. that절부터 끝까지라고 봐야 되겠군요. I should have realized before I asked it. 그것을 질문하기 전에 나는 that 이하를 알 수 있어야 된다. that 이하가 뭐예요? 그 질문은 요점이 없다. 왜 요점이 없느냐니까 대답이 어떠할지를 사전에 나는 알 수 있었을 것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대답이 어떠할지는 사전에 알 수 있었어야 되는데 자기가 몰랐다 이런 말입니다. 대절은 여기서부터 끝까지예요. 대절 내 주어는 이거가 되고 동사는 이거. 대절 내 보충어는 이 부분이고 이 대절 내의 부사로서 절이 하나 와 있는 형식입니다. 그렇죠? 이 부사절에서 주어 동사 그리고 보충어라고 보기에는 없고 what the answer would be 그 answer이 무엇일지 그렇죠? 이게 보충어네요. no라는 동사의 보충어로서 절이 하나 와 있습니다. 그리고 in advance는 전치사구로서 부사어죠. 그죠? before라고 하는 부사절입니다. 이 절만 보는 거예요. 이 절만 보면은 주어 동사 보충어 부사어 그죠? 동사 no의 보충으로서 절이 와 있고, 그죠? 이 절 내에 주어, 동사, 보충어와 접속사를 겸하고 있죠, 이게. 그죠? 이런 형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그 답변이 어떠할지 사전에 알 수 있었을 만한 그런 질문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질문은 뭐죠? 그런 질문이라고 하면은 전부가 다 yes라고 대답하거나. 아니면 전부 다 no라고 대답하거나 그런 질문이 되겠죠. 어떤 질문을 던지면은 전부 다 yes가 되거나 혹은 no가 될까요? 그런 질문을 한번 찾아봐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어떤 질문을 던지면은 전부 yes 혹은 no를 하게 될까요? 네 번째. 제 생각 여러분 잠시 멈추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질문을 던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yes 혹은 no라고 대답할까요? 딱 떠오르는 게 아마도 이 두 부분이지 않겠어요? 이 두 개를 서로 결합하게 되면 이거잖아요. 이 두 개를 결합했을 때 모두가 다 yes 혹은 no. 만약에 either A or B 얘와 얘의 합집합 그죠? either A or B 예를 들어서 합집합 던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re you either married or wealthy? 이렇게 던지면은 either A or B니까 얘 두 개 합치니까 yes가 될 거고 yes 되고 yes 되고 근데 no는 no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T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요 either A or B가 정확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책에서 제공하는 정답이 무엇인지 같이 볼까요? 보시면은 이게 네 번째 질문이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질문은 Are you either us or David? Us 또는 David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 정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A 혹은 D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A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거 4-1 4 아, 이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 참고입니다. 그리고 4번 Are you either A or D? 만약에 A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죠? Yes로 대답할 겁니다. D는 어떻게 대답하나요? D는 정답은 참인데 그죠? 이 친구는 inaccurate이니까 no로 대답을 할 것이죠. no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liar니까 다시 yes가 되겠죠. yes. 그렇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는 a도 d도 아니니까 정답은 no인데 inaccurate 하니까 yes라 할 것이고 정직하게 그대로 대답할 거니까 yes라고 대답하겠죠. 마찬가지 세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accurate니까 no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liar니까 yes가 되겠죠. 따라서 모두가 다 yes라고 대답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교재에 나와 있는 답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답도 가능할 거예요. 다 no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 다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찾아보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섯 번째를 볼까요?